자, 저건목의 짤방. 자, 오늘은 인접한 영역에 서로 다른 색깔 칠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인접한 영역.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거 뭐 경우의 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게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주어진 색이 주어진 색이 N개야. N개일 때, 첫 번째 경우가 N개 모두 사용하시오. 아니면 두 번째가 모두 사용해도 되고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 모두 사용도 오케이. 일부 사용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유형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정확하게 이거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명시를 해줄 거예요. 뭐 단, 뭐 모든 색을 다 사용하시오. 아니면 단, 뭐 일부를 사용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나뉠 텐데. 자, 이렇게 일 때랑 이렇게 일 때, 이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이게 풀이가 좀 달라져요. 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칠하는데, 뭐, 이렇게 해볼까? 세 개의 색을 칠한다고 한번 해보자. 세 개의 색을 칠한다.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라. 라고 한다면, 자, 일단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풀잖아요. 여기 세개 중에 하나. 번호로 붙일까? 1번, 뭐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1번부터 칠할게요. 여기 3개 중에 하나 칠하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푼다고. 2번에다가 그럼 2개 중에 하나 칠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3번에다가 보면은 2개 중에 하나 칠하는데 왜 얘만 피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얘랑 얘랑 같은 색이냐, 얘랑 얘랑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얘가 입장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해버리죠. 1번이랑 3번이랑 같을 때, 1번이랑 3번이랑 다를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데, 1번이랑 3번이랑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칠해져 있는 거 그대로 칠해야 되니까 한 가지. 그래 놓고, 4번은 1번, 3번에 칠해진 것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죠. 1번이랑 3번이 달라. 근데 3번은 2번도 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칠해진 거랑 여기 칠해진 거둘다 피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 가지밖에 안 돼. 근데 이미 얘랑 얘랑 색이 다르단 말이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토탈 계산해 보면 이게 세 가지예요.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3번, 4번에 칠하는 방법 수가.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6, 3에 18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 18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18은 색깔을 총몇 개를 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를테면 이세 개의 색을 A, B, C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여기 A, B 이렇게 칠했다고 쳐. 근데 이제 3번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얘랑 얘랑 색이 달라. 그리고 얘랑 얘는 원래 달라야 되니까 C를 썼어. 1번이랑 3번이 다른 경우죠. 이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칠해지는 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 AC가 돼버리는 순간 여기 B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가 문제인 거야. 이 경우. 1번이랑 3번이랑 만약에 같은 색을 칠해버렸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여기는 A만 피하면 되니까 B를 칠해도 되고 아니면 C를 칠해도 돼. 그래갖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B를 칠하게 되면은 색깔 두 개만 칠하게 되는 거야. C를 칠하게 되면 색깔 세개다 사용하게 된 거고. 즉, 이 18이라는 답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 즉,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모두 사용도 오케이, 일부만 사용도 오케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곱의 법칙으로 풀면 돼. 그리고 케이스 적당히 나눠 가면서, 이게 케이스도 그냥 처음부터 보자마자 나누는 게 아니고, 선생님 아까 여기서 케이스 나눴죠? 근데 이거 외운 게 아니고 색칠하다 보니까 반드시 당위성이 있어야 돼. 그냥 나누면 안 돼. 당위성을 가지고 나눠야 되죠. 그 필요에 따라서 뭐 유형을 외우지 말고. 자,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N개를 모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야. N개를 모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까와 같이 뭐 A, A, B, B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빼야 되나?
근데 이거 쉬운 문제니까 할 만한 거지. 자, 그래서 이게 1번으로 가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 4개에다가, 3개의 색을 칠해야 되는 건데, 3개의 색을 모두 칠하는 방법은 면이 4개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는 두번 칠해야 되는 거야. 이 중에 하나는. 그래서 얘는 3C1 해서 어떻게 하겠다? 3개 중에 하나 선택해갖고, 그러면 2번 칠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서, 요놈 있죠, 요놈. 똑같은 애. 똑같은 애를 이제 칠하는 방법 수를 세는데, 인접한 영역은 같은 거 칠하면 안 되니까. AA 칠할래? 아니면 AA 이렇게 칠할래? 두 가지 되겠죠. 그래갖고 AA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BC는 이렇게 들어갈래? 그 BC 갈래? 뭐 CB 갈래?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18이 되고, 12이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모두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처음부터 이건 고비법칙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색을, 특정색이 뭐냐면 여러 번 칠할 색이지. 특정색을 결정한 후에 고배법칙을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지금 6개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왜 6개 차이가 나나? 지금 이게 이거잖아요. 이 18가지 중에서 보면, 두 가지 색을 칠해서 나오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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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 지금 ABC 안 붙였어요, 지금.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ABC 중에서 32, 두개 선택해와요. A, B 선택해왔다 쳐. 그럼 누가 A 갈래? A, B 할래? 아니면 B, A 할래? 해서 여기 두 가지. 그리고 이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이 안에. 그리고 여기서 6 빼면 12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인접한 영역에 서로 다른 색 칠하기. 해서, N개 모두 사용할 때는 어떻게 푸는지. 아니면, 모두 사용도 OK지만, 일부 허용은 OK, 일부 사용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 풀이 방법도 지금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연습 문제를 하나 한번 내볼게요. 요 정도 하지 마. 이렇게. 결국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 7칸이 있는데,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뭐, ABC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세개 모두 사용하는 경우랑 두 번째. 세개 혹은, 이거 뭐, 한 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인접해버리니까요. 두 개도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답까지 적어 드릴게요. 이게 세개 모두 사용하면은, 이게 답이 102가 나오고요. 3개 또는 2개도 오케이다. 그럼 답이 108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을 적어드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만 이거 연습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는 이거 연습하는 거는 조금, 왜냐면 이거 가짓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이상 잡아야 돼. 풀려면. 좀 헷갈려. 특히 이거. 이거. 뭐 왜냐면 이게 총 7개니까, 7면이 있으니까, 7면을 3개로 표현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7을 쪼개야 되는데, 뭐, 5, 1, 1, 이렇게 할까? 했더니, 한 가지 색깔로 5개를 칠한다? 근데 이게 5개 칠하면 무조건 인접 영역 생겨버리거든? 그게 안 되고, 뭐, 4, 뭐, 2, 1. 얘는, 여기는 같은 색 칠해버리고,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3, 3, 1, 그리고 3, 2, 2. 요세 가지 경우로 나눠갖고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나와. 뭐 연습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설 영상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이제 요청이 댓글에 있으면은, 제가 그거 보고서 피드백 영상도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접한 영역, 색칠하기, 저금목의 짤방이었습니다.